Yaptı başı kabozi hanani. Bugün yangbanga kamsar oluyor diyor naida. Çünkü ya bu ya yoruga yogi kadi. Evene sere hanani mi indu aşı bu. İmmanı dişin hanani diye ham kiyasa sinida. İşte abozi hanani. Uğra çeyiz hadi abozi hejam hanjangi boksanimur. Çimşil doğayo. 다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또 시작된 길에서 다시 우리가 더 다지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주님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임원진과 온 회원이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끝까지 성령 안에서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한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기 참 수고 많이 해주신 집장이장님 이효가 목사님 나오셔서 이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먼저는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저는 우리 한기도 회원님도 만나고 있는데 저에게 인생이 귀합니다. 또 먼저는 우리 여기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송일호 목사님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진경회장님들이 또 이렇게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기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기부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님은 또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아낌없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회원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당으로 취임하신 한명 목사님의 그 사역 속에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분이 강력한 예배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붙어있는 기도의 공부를 더 키워내시는 그런 것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대표이장님이 끝나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표이장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거에 무릎을 꿇고 항상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고 제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좋은 본사가 되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기도하면서 좋은 본사는 어떤 것인가 잠깐만 1분을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좋은 군사는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않는다.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부르신 주님만 기쁘게 하는데 목적을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 목적이 되는 것은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목적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거든요. 목적을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을 이뤄내는 게 좋아야 되는 것까지 무릎을 꿇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주셨는데 농부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농부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열심히 무릎을 꿇고 농부의 신경을 가지고 바꾸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은 군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기부는 정말 격조 높은 한기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뒤에서 또 그리고 우리 한기부는 살아있는 한기부 또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어서 정말 한국 강산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기부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해기 동안 많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우리 대표이장님께서 물 신장면으로 여러분 후원하시면서 좋은 한기부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장님 나오셔서 우리 공로제 증정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서장범인 한국교 여성부흥협의 제3대 대표이사 이옥환 목사, 목사님께서는 서장범인 한국교 여성부흥협의 제3대 대표이사로 거기에 힘을 탄압과 단점, 그리고 민족법안을 위하여 지대한 공유를 하셨기에 그 공유를 드리며 전 회원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2월 13일 서장범인 한국기독교 여성부흥협의 이사장 송인현 대표, 4대 대표이사 한영희 목사한테 대표 고문이 있고 상임 고문이 있고 그리고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 고문, 이사님 때문에 오늘 우리 송인호 목사님께서 상임 고문 임무를 대신해서 대행한 것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